원단을 꼼꼼히 체크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데요. 괜찮더라고요. 네, 터치가 좋고 네. 짱짱한 게 또 빠지지가 않고 이러니까. 네. 저희도 이거 네. 좋아하세요, 고객분들이. 제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은 이게 손으로 이렇게 딱 만져보면 이게 어떻다라는 느낌을 알 수 있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좀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현미경 갖다 놓고 네, 그렇게 하고 있어요. 역시 엘리트답네요. 여전히 공부하는 스타일을 고수하는 문 대표. 예, 그렇게 한 세 개? 예. 네네. 스와치가 너무 조그매서 이렇게 직접 오시니까 그러니까, 예, 예. 느낌이 아마 틀리실 거예요. 맞아요. 와서 봐야지 진짜 확실히 보이네요. 유 대표는 그 시각 다른 헤어숍에 나타났는데요. 안녕하세요. 네. 몸소 경쟁업체의 서비스를 느껴보는 유 대표. 네, 염색은 안 하시나 봐요? 염색은 해본 적이 있는데요. 네네. 디자이너의 손길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고 체크합니다. 네. 들으셔요, 앞으로 이 부분을. 네네. 저는 배울 게 뭔지만 터치를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. 저희 디자이너들도 다른 샵에 돌아다니면서 다른 분들한테, 다른 디자이너한테 서로 배워봐라. 그러니까 경험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남이 샵이 잘하는 거 10가지씩만 느끼는 거 적어 갖고 오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. 저도 그 마찬가지고요. 저도 여기서 잘하는 게 뭔지 그걸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. 늦은 밤 두 대표가 나란히 음식점을 찾았는데요.